양산은 정체를 포기해 주세요. 이분은 바로 합정역 5번 출구를 탄생시킨 티벤저스의 예, 박토벤 54년차 작곡가 예. 박현우 씨입니다. 오 맞아. 아 맞으시네. 작곡가 박현우 씨였습니다, 여러분. 어, 선생님, 박수 한번 예. 주실까요? 그 날 보고 박토벨이 그런 사람도 있어. 지는 해 정지에 이런 사람이 그 정도는 모르면 아. 음악을 때려쳐야지. 반영년 여러분 감사합니다. 내가 삼 나온 데까지 오리라고는 꿈이라 생각도 못하고 우리 그 정경정 씨가 전문 강원 복면 강화에 나왔죠. 예예. 쥐가 나온 데는 못 나올 일이 없잖아요. 예.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계승낙을 했어요. 예예예. 어 그러면 저 트벤저스 세 분 중에는 박현우 선생님이 노래 제일 잘하시는 거네요. 지금 내가 3라운드 왔을 때는 제일 잘한다고 봐야죠. 그렇게 봐야죠. 예. 이건우 작사가님은 조금 예 떨어진다고 봐야죠. 이건우는 똑똑해요. 아 똑똑합니다. 이건우는 나오라 그래도 얘기 안 나옵니다. 어. 왜? 자기가 노래를 못하는 건 알기 때문에 안 나와. 역시 역시 예. 옛날에서는 막 연습을 했던 게 변성기 때 이사에 와가지고 탁성이 돼버렸어요. 그래서 악단을 하다가 노래를 부르면 제비들이 내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. 왜? 남성적이라고 남성적이라고. 예예예. 시대상이에요 시대상. 예 시대상입니다. 시대상. 예. 예. 그만큼 이제 뭐 춤추기 좋았다는 얘기죠. 예. 아 지금. 그 올해 8순이십니다. 네? 네. 지금까지 이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요. 대단하세요. 후배들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? 예, 음악은 본인이 미치지 않으면 음악을 하면 안 돼요. 남들이 옆에서 보면 음악이 미쳤고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. 한을 고집하지 말고 클래식, 팝송, 네. 가요, 민요. 동요 예, 예. 이런 걸 갖다 많이 연주해가지고 이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. 좋은 말씀이십니다. 그죠 지금 베토벤 보면 미파 솔라시도 솔 파미레미도 미도 솔 작곡을 어려서 가면 안 돼요. 선생님 아까 좀 빨리 끝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나. 그러니까 예, 예. 훌륭한 뮤지션이 되라는 소리예요. 네네네. 자 오늘 트롯계의 거장답게 내공 넘치는 노래를 들려주신 작곡가 박현우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박 선생님 대단합니다.